안녕하세요. 박성동입니다. 짱이지 아니학 오늘 35번째 시간입니다. A불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슬플에자 슬플비자를 써서 A불비. 이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면요. 슬프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뜻이 있고요. 슬프지만 비참하지는 아니함. 이렇게 뜻이 있습니다. 슬프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은 이제 절제의 미학일 텐데 슬플 때는 슬퍼하고 울고 싶을 때는 우는 것이 정신건강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뜻은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담고 있는 뜻인데요. 이 감정이라는 것도요.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거나 너무 깊이 들어가서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정의 과잉을 경계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감정이 극단으로 가거나 너무 오래 지속되면 몸을 상할 수도 있고 또 일상이 파괴될 수도 있고요. 심각한 경우에는 자해에 이르기도 합니다. 젊은 베르테르는 이룰 수 없는 사랑을 너무 비관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슬픔이 극에 달했을 때 그 깊이를 벗어나지 못할 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1933년 헝가리에서 글루미 선데이라는 노래가 출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의 슬픈 곡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유럽이 경제 공황과 세계대전으로 피폐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라는 그런 자각이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 극단적인 감정에 늪에 빠져들었을 때 이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감정을 7가지로 나누는데요. 이 7가지 감정이 너무 지나치면 몸을 상한다고 했습니다. 건강을 해친다고 했습니다. 화나고 슬프고 우울한 것은 당연히 건강을 해칠 수 있겠지만 기쁨까지도 건강을 해친다고 했습니다. 기쁜 것이 왜 문제인가? 기쁨도 너무 지나치고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기가 완만해지고 느슨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긴장성이 없어진다고 할까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 재밌는 것은 며칠 전 방문한 환자께서 지난 몇 년간 너무 좋은 일들만 있고 나쁜 일들이 없어서 오히려 삶이 무료해지고 의미가 없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걸로 봐서는 너무 기쁘고 너무 걱정이 없는 것도 삶에 있어서는 좀 무료한 일이 아닐까 그래서 의욕이 없어지고 기혈의 흐름도 너무 완만해지는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A불비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슬픔이 오래되면 기가 소모된다고 했습니다. 기가 소모되면서 점점 야위고 기력이 없어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모든 감정이 적당하지 않고 너무 지나치면 병이 된다는 것이고 신체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그게 마음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내 감정의 조절마저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은 병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식이라는 것은 내가 병에 걸려 있다는 자각 또는 이대로 가면 내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자각 이런 자각,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닫는 것이고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 자각이고 그 병에 대한 그런 자각이 있을 때 병식이라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감정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생기는 것이죠. 때로는 이게 혼자서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런 경우에는 도움을 줘야 되겠죠. 본인이 자각을 못하고 더 감정의 늪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주변에서 이것을 일깨워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많이 병들어 있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에 대한 병식도 필요하지만 사회의 병리 현상에 대한 병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꽃다운 청춘들이 참사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고인들을 애도하고 더 나아가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슬프지만 비참해지지 않도록 우리 국가와 사회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다독여 줘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깊은 슬픔은 생명의 기운을 소모시킵니다. 두려움이나 슬픔이 나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더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